네, 로스티드 메이플 렉을 장착한 저니맨 렐릭입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58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입니다. 얼핏 보면 뮤직맨 같이 생겼어요. 네, 뮤직맨 그러게요. 이 색상이 로스티드. 로스티드 이 색상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처음 할때 말씀드렸었던 거였는데 이게 비딩 시스템으로 저희가 따온 기타들이라고 네 버즈비에서 그 스펙을 주문한 게 아니고 그 팬더에서 쇼용으로 만들어놨던 기타들을 저희가 이제 응찰을 해서 낙찰받아온 모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주문해서 들어오는 그 기타들은 아마 4월에서 5월 이후에 이제 주문해서 오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때 이제 들어올 거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저희가 직접 주문한 건 아니고 아니고 팬더에서 네, 쇼용으로 만든 기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시간에 그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부자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따오면 버즈비토토 막 이런 예. 거.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6263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 9.9점을 받았었는데요. 좀이 로즈우드의 매력을 느끼기가 아주 좋은 기타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스펙이 완전히 거의 이거야말로 RWRP가 아니냐. 네.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엘더에서 애쉬로 바디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판이 지난 시간이 로즈우드의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기타였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메이플 통넥으로 간 데다가 이제 또뭐 구웠어요? 구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운드 자체가 많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58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 스펙 살펴볼게요. 586만 9천원 메이드 인 USA. 네. 점 경경경경경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98.5cm 전장, 3.41kg의 무게, 두께는 43 플러스 1mm, 애쉬 무늬가 아주 살벌하게 보입니다. 네, 12프렛 뒤뜰레는 78mm로 두툼하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입니다. 원피스 로스티드 3A, AAA 플레임 메이플 4개, 58 소프트 V 백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멋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재질은 본넛인데 너비는 뭐안 나왔지? 41 이게 거예요 좀, 아마. 예. 이게 딱히 여기 스펙표에 안 맞네, 써져 있는데 맞네. 42예요. 네. 지판 역시 통넥 메이플이고요. 공률은 241mm 단일 공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7.5에서 9. 7.25에서 9.5로 이렇게 혼합 공률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241mm 단일 반지름 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 프렛, 픽업은 넥 픽업에 핸드와운드 토마티오 스트랩 픽업, 그 오호. 다음에 미들 픽업에 고고 RWRP, 아, 네, 이거 리버스 와운드, 뽑으네. 리버스 폴라리티, 브릿지에는 포블라노 스트랩. 이건 기본적으로 약간 좀 멕시칸 스타일의 매콤하고 좀 이게 핫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 볼류 톤 2개, 그리고 네, 5의 픽업 셀렉터,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네,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색상을 아, 가지고 색깔은 있습니다. 화이트 블론드라 그러는데 약간 핑크빛이 돌죠? 네, 약간 너무 그러네요. 이뻐요. 핏줄 보이고. 야. 살짝 돼지 핑크. 예, 돼지 네, 핑크. 연한 그. 좋습니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자, 팬더고요. 야, 요놈 봐라. 이거 진짜 아좀 오. 지난 시간에 이제 6263 같은 경우에 그 빵가루를 두툼하게 묻혀갖고 튀겨낸 거라면은 얘는 그 얇게 튀김을 싹 해갖고 팍 튀겨낸 이게 그런 네. 아주 얇은 마샬의 애쉬라 괜찮네 괜찮아 아우 이거지 오 이하이지 뭐 땡땡거리는 거 오. 봐. 미드 필급 좋고요.
와 좋다. 이거. 사실 이제 하이에서 막 땅땅땅땅 칠 때 무슨 침 놓는 것 같아. 탁탁탁탁탁. 장난 아니네. 바람이 불어요. 네, 어, 기가 막히다 이거. 네, 아. 확실히 완전 다른 기타죠. 네. 네. 자, 메이플에다가 그 애쉬의 매력이 물씬 살아있는 네. 사운드였습니다. 야 이거. 와 좋다 이거. 아. 야. 야 이거 무슨 듣도 보지 못한 그 샤프톤이 나오네. 와. 어이. 야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레드락 레드락.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마샬. 지난 시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신나 보이시는 네. 느낌이 좀 들어요. 마샬게임. 아, 예, 또. 네, 마샬게임 네. 전용용. 네, 네. 오늘 저는 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오, 그렇다. 굿! 네, 잘 들어봤습니다. 와일드하죠. 네, 확실히 좀 더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애가 이렇게 약간 으르렁하는 그런 네. 느낌, 그롤링이 좀 있는 느낌, 더 야생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생긴 건 참 곱게 생겼는데 안 그러네요. 막 되게 어우 좀 성깔이 있어요. 네, 저는 되게 좋아요, 말합니다. 기타가 성깔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바로 백킹 트랙 네. 들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이 백킹 트랙 시스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멋진 시연으로 전면 랠리 198 스타트 캐스터 같이 살펴봤고요.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생긴 건 참 고운데 와일드한 마이펫의 이중생활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펫의 이중생활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무한리필 팬더 뷔페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 뭔가 약간 그 엄청나게 뭐 배가 부르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완전히 취향 저격하는 그런 단일 메뉴 식당 있잖아요. 네. 매일 가는 동네 식당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뭔가 중독성 있는 그 맛으로 계속해서 좋네요. 발이 찼게 되는 네. 네, 그런 느낌. 네. 오늘 뭐 먹을까? 아, 거기 가. 내가 뭐 시킬까? 그거 시켜. 맨날 먹는 거. 아니, 오늘도 그거예요? 네, 네. 아, 그럼 뭐 있어? 그거 뭐 딴 거 있어요? 이런 느낌의 기타. 네. 네. 그렇습니다. 58 스타트 캐스터 전임 엘렐리. 점수 드릴게요. 점수. 야, 이거 진짜 좋다. 586만 9천 원입니다. 자, 몇 대? 네, 9.5, 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점수가 한 단계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오늘 지난 시간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58 스타트 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한 줄평 또 주면 안 돼? 또 주세요. 지난번 한 줄평 취소 뭐 이런 거. 낙장불입 있습니까? 네, 요게 199 다음 시간에 이제 199 전임맨인데 네. 요거는 엘더의 로즈우드인데 아 이게 아무래도 6263보다는 조금 그 로즈우드의 정체성이 좀 덜할 것 덜할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6263이랑 오늘 한 지금 요게 58이었죠? 네. 요거의 중간쯤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아주 그 비딩을 적절하게 하셨네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로즈우드예요. 네. 네, 아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로즈우드. 네. 아, 이게 근데 아 다음 시간에 199는 저기구나 텔레구나. 네. 네. 자, 199 스텝과 텔레 두 시간 연속으로 보내드리도록 되게 기대됩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점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